How much is that doggy in the window? The one with the waggly tail. How much is that doggy in the window? I do hope that. 밤새 마무침을 딱 먹고 난 다음에 진정한 밥 한 그릇 먹으면 좀 든든할 것 같잖아요. 아주 고슬고슬한 밥 한 끼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게 네. 바로 건강을 제대로 충전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. 네. 뭐예요? 마늘 생강 솥밥이에요. 어? 마늘 생강 솥밥. 아니 마늘 생강. 마늘 생강? 요 안에 마늘이 들어가 있고요. 그다음에 생강즙을 넣어서 간장으로 양념을 한 밥인데요. 네. 마늘을 이렇게 우리가 밥을 지으면요 단맛이 우러나거든요. 맞아요. 네. 매운맛이 다 사라지잖아요. 그렇죠. 어, 향이 되게 구수하죠. 네. 제가 무슨 구수한 차 마시는 것 같죠? 사실 우리 마늘을 먹으면 그 안에 알싸한 맛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알리신이라는 성분이잖아요. 그 알리신이 혈액순환에 또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요새는 혈관건강 꼭 챙겨야 하는 때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. 마늘이나 생강이 사실 냄새 때문에 많이 안 먹었는데 이건 향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되게 그 독특한 마늘 생강향이 은은히 좋네요. 네, 아니 게다가 마늘이 밥으로 지으니까 달아요. 그렇죠. 굉장히 달죠. 마늘 먹고 또 네. 마늘 끝에 생강 맛이 나니까 그냥 밥 먹고 생강차 같이 먹는. 게다가 이 생강의 그 매운맛 있잖아요, 박미선 씨. 게다가 이 생강의 그 매운맛 있잖아요, 박미선 씨. 아까는 뭐 다이어트 아니 먹다 보니까 맛있죠. 뭐 식욕을 억제하는 뭐 왜 누르고 하더니만 더 누르면 안 돼요? 아니 이거 눌렀기 때문에 이 정도예요. 아, 그럼 소채로 먹을 그럼 소채 먹어야지. 아니, 밤 때까지도. 생강에 살짝 매운맛 있잖아요. 이게 진저롤, 쇼가올 이런 성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원래 이 성분들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좀 낮춰주고 그러니까 혈관에 혈전이 쌓이는 것도 좀 예방을 하겠죠? 그러니까 혈관 질환 예방에는 아주 좋은 그렇죠. 그런 밥이에요. 마늘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, 몸에. 아, 그럼요. 생강도 그렇고.